세상은 물부족으로 싸움도 하고 전쟁도 불사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이 우물을 하나 파놓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우물 때문에 싸움하고 난리가 났었죠. 물은 인간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문제 해결은 절대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왜 나더러 해방을 시키라고 해가지고 이 민족을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는데 물 좀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지, 경찰들은 옛날에 이 지팽이가 민중의 지팽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데 있는 거 끌어내리고 나쁜 사람들 치고, 그 지팽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지요. 어떻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 거기서 생수가 콸콸 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모세가 장로들을 다 갖다 모아놓고 그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쳤어요. 그러니까 생수가 콸콸콸콸 쏟아져서 사람도 마시고 짐승도 마시고, 오늘 여기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위를 쳤다고 하는 것은 바위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이 내 바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바위를 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광경을 의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상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 같은 인생에는 항상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절 3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세상을 두고 이러한 시를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리 꺼라 오만한 세계여, 나는 집으로 가노라. 너는 나의 벗이 아니여, 나 또 네 벗이 아니란다. 오랫동안 너의 피곤한 군중 속에 헤매었노라. 강우의 작은 배가 뜨듯이 오랫동안 나는 밀리는 물거품처럼 까불렸노라. 그러나 오만한 세계여, 나는 집으로 가노라. 인생이 사는 동안에는 광야를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음식이 없고,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병마에 시들리는 인생이 마치 광야를 가는 모습이죠.
한 평생을 살아가느라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광야에는 메마르고 아주 그냥 악조건으로 건조한 것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장소인 르비딤에 이르러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또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직면하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을 위해 베푸신 은혜와 기적은 모두 망각하고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원망의 생활로 들어갑니다. 원망은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더욱더 크게 만듭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랍다고 그동안에 홍해바다를 걸으면서 육지같이 건너간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 무섭게 벽돌을 굽던 애굽 생활도 해방시켜줬는데 다 잊어버리고 무릅다고 불만하고 모세하고 싸우려고 다투고 과연 우리들은 어떤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 살기가 힘듭니다. 어저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춥다 날이 덥다 불만과 불평 늘어놓는 게 우리 인간이죠. 현실의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시 동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 지금 광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 한숨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길바닥이 황금으로 깔려있는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우리들은 훈련을 받아놔야 되죠. 훈련 안 받고 거기 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고 고마움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광야 80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어요. 430년 때문에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애굽의 사상이 들어가 있죠. 애굽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노예 제도의 근성이 깊이 배겨 있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갑질을 잘하느냐? 우리나라가 옛날 양반하고 쌍놈이라고 그러나? 그 제도가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깊이 사상으로 연상됐기 때문에 뭐 갑질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약속의 땅,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기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40년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훈련시키신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지금 하나님의 훈련받는 과정이요. 이 한많은 세상에 훈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는 죽음도 없고요 병원도 없고요 거기는 천사 좋은 것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살려니까 여기서 지금부터 훈련을 받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세상 문화에,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우리 마음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광야의 훈련을 통해 먼저 세상에 뿌리 내렸던 우리의 마음과 성령께서 뿌리 내려지도록 우리에게 이 광야 시간에서 훈련을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찰스 스웬들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박사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가지 박사. 모세가 광야에서 네 가지 박사를 받았대요. 한번 적어놓으세요. 첫째 박사가 뭐냐? 무명 박사라고 그랬어요. 이제까지 모세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니까 아무도 자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궁전에서 자라났어요. 거기서 바로 왕의 문화를 익힌 사람이에요. 거기서 바로 왕이 받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광야로 또 도망가 보니까 자기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무명 박사 학위를 받았대요. 어디서? 광야에서. 두 번째 무슨 박사를 받았느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깨달은 거예요. 애굽에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모세가 광야에서 깨달은 거예요. 무명 박사, 노바리. 두 번째 박사학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박사라고 그랬어요. 시간 박사. Doctor of Time. 모세는 광야에서 기다리는 것을 배웠다고 하죠. 그렇게 성급했던 모세의 성격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알아요?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한테 얻어 만난 걸 본 거예요. 민족 감정이 폭발친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를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는데 모세가 한 방에 그 애굽 사람이 죽었어. 그 다음 날 나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저께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게 이게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친 겁니다. 자기 백성이 탄로를 했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거기서 뭘 배웠느냐? 그렇게 혈기가 등등했고 그렇게 참지 못하던 모세가 광야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지요. 성급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기다림의 미학은 광야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모세는 배워서 그는 시간 박사라고 하는 박사학위를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세 번째 박사가 뭐냐? 고독 박사라고 그랬어요. 고독 박사. Loneliness. Doctor of Loneliness. 모세는 광야의 침묵의 고요와 고독의 깊이 배웠습니다. 분주함이 아닌 묵상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광야에는 이를 가르치는 은혜의 보고였습니다. 바로 왕 궁전에서 있을 적에는 뭐 하인, 시녀, 뭐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고 모세를 도와주고 모세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고 그래요, 안 그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모세가 움직이는 것마다 경호원들이 따라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 가보니까 짐승하고 새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반겨줄 사람은. 그래서 고독의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러죠. 네 번째로 불편 박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Doctor of Difficulties. 광야의 거친 환경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세를 연단시켰습니다. 만약 광야 40년간 불편이라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후 광야 40년 동안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서 그러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어요. 광야가 필요 없다는 말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광야에서 지쳤다는 말도 불평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 장소입니다. 광야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육장입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마쳐야만 모세 같은 사역자가 되고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훈련을 기쁨으로 받고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훈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훈련 받으면은 하늘나라에게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은 갈증은 해소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여호와의 명한 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 소유하게 되면 기쁘지만은 기쁨도 잠시요.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통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시편 4편 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소유가 풍성할 때의 기쁨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세계를 다 정복하고 강가에 앉아서 울었대죠. 왜? 더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그는 세계를 휩쓸었지만은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죽음을 일찍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다 한 것을 안 알렉산더 대왕은 부하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나의 관, 자기가 들어갈 관, 거기 양 옆에 구멍을 뚫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손, 두 손을 보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여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랬어. 그 관에다가 구멍을 두 개를 뚫어서 빈손을 거기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손 안에 든 것을 쥐고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지,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으며 빈손으로 온 인생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여러분이 마시면은 영혼의 갈증을 메꿀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라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세요.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희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내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수를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을 십자가로 침으로써
영혼의 생수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두고 고린도 교회에게 펴낸 편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조회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그 반석 위에서 살리는 생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목마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생활에서 광야 생활에서 갈증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목마르고 갈증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목말랐습니다. 물질의 갈증, 명예의 갈증, 이성의 갈증,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갈증 투성이었어요. 배움의 갈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들은 많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거저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 2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과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을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반석은 우리의 거처가 되며 안전의 근원이 되고 반석은 영구한 강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에 와서 3억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적 갈증의 허덕이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얘기입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소사라는 샘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샘물 마시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 마시세요. 세상이 주는 샘물은 갈증이 또 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갈증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한 번만 마시면은 영원히 갈증이